욥기 27장 1절에서 23절 온전하고 거룩한 삶.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1절에서 23절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말. 욥의 고난이 진행되는 동안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새 친구들의 비난에 맞서 자신의 결백함을 항변합니다. 특별히 욥은 친구들의 지식을 인정하지만 그 지식의 적용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잘못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욥 자신의 불의나 사악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단지 인과응보의 지식만을 가지고 헛되이 생각하고 헛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삶이었습니다. 만약 순전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순전함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욥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가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의 흐름이 불합리하거나 모순적이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켜야 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내 삶에 주님의 은혜를 새기고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